그걸 알았다고요? 어떻게 어머니? 호들갑 떨지 마.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신 똑바로 차려. 절대 박상무가 친부인 걸 알아서는 안 돼. 친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요. 죽었다고 할 거야.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. 네. 미혁 씨는 지금 어딨어요? 자리 없던데. 그걸 알았는데 제정신 있겠니? 민혁아. 그동안 날 속인 거야? 그 오랜 세월 동안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? 민혁아. 아버지는 알고 계셔? 아니야. 네 아버지는 몰라. 아무것도 모르셔. 혹시 모르지? 알고 계시는 건지도. 그래서 형이랑 나를 그렇게 차별한 건지도. 아니라니까. 만약에 네 아버지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니? 불벼락 떨어졌지. 난 그날로 쫓겨났을 거고. 내 아버지는 누구야? 친부가 누구냐고. 누구야? 네 친아버지는 죽었어. 죽었다고? 그래, 죽었어. 정말이야? 그렇다니까. 왜 그랬어? 왜 지금까지 날 속였어? 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말을 안 했어? 너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어. 말 못한 건 이렇게 너 상처받을까? 그게 지금 핑계가 돼? 엄마 정말 끔찍해. 민혁! 부자장님, 박상무님도 알고 있었죠?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. 예, 좀 전에 알았습니다. 내 친부 죽었다네요. 근데 나 그 말 못 믿겠어요. 날 평생을 속인 엄마가 하는 말 이제 안 믿어요. 박상무님이 찾아보세요.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.